어느덧 캡틴 200과 함께 매년 7,560을 찍었고요. 사냥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렙부터 선택한 사냥터는 들깨들의 싸움터 1에서 했네요. 아, 이 맛이죠. 이 맛으로도 들깨들의 싸움터에서 사냥하는 것인데요. 35부터 42까지는 와일드보이 땅에서 합니다. 다음 64렙부터 갱도사에서 좌우좌우 사냥을 해줬습니다. 81렙을 찍고 나서 헬리시움 도심 중앙을 갔습니다. 버닝이 10단계인 지역인데요. 자, 87레벨을 찍고 하늘동지 2를 가줍니다. 112부터는 시련의 동굴에서 사냥을 하죠. 158레벨을 찍고 커닝타워를 갔는데요. 다음에 여우마을 가서 길도를 해봤는데요. 근데 사냥터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마땅히 좀 갈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요새 여우나무 중턱이 버닝이 좀 깨지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결국에 버려진 발굴지역 4에서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눈이 퀘스트로 200을 찍었답니다. 주스탯은 4600인데 뭐지? 수공은 50만 정도 나오네요. 다음 템 세팅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텐 1% 연금술사 4작과 40제 그린 레더 벨트, 여제 무기, 정팬, 무스펠은 올텐 4추업에 17성 70버작, 위점 15% AD 공1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40제 여행자의 윙글라스, 피노키오코, 무고류 하프 이어링, 월묘 견장, 월묘 꼬리, 보조무기 데미지 9%, 핑크빈 모자, 포도알 귀걸이, 핑크빈 쇼트, 가죽 샌드, 015 노목 되겠습니다. 그래서 캡틴은 6시간 3분이 걸렸고요. 캡틴의 장단점, 올스트, 수원수 지속효과. 캡틴이 원킬 컷이 거의 낮은 편이라고 하더라고. 공속이 플러스 1단계 부족. 2번 스탠스가 60%. 참 애매하게 돼있어. 장점이자 단점이라 볼 수 있는데 소환수가 너무 많아. 요 정도인 것 같아요. 딱히 그렇게 적을 만한 게 없을 것 같긴 하네요. 경험치 도핑 유니온 10%, 혈맹의 반대 10%, 에픽 실패 50%, 문파 물약 10%, 심 50%, 추가 경험치 50%, 경축비 10%에 메르세더 15%, 정패 30%, 네오포스 10% 해가지고 245%였고요. 초반에 무난했는데 여기다 놓고 싶네. 그냥 느낌이 딱 여기, 느낌이 여기다 놓고 싶네. 뒤에 커닝타워 좋았고, 지구방위 본부 좋았고, 마지막에 좀 안 좋아 애매했지. 나이트 거 뒤로 가자.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제 35개요. 아이고, 5개 더 찍어야지 유니온 8000인가 보네. 두배 쿠폰을 7장을 써서 6시간 3분 엔딩이 됩니다. 자, 카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10렙은 자동으로 찍히기 때문에 말을 걸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렙 때 와가지고 아직 스킬을 못 배웠습니다. 말 걸고 왔었어야 됐는데 다시 돌아가서 말을 걸어준 모습이고요. 들개들의 싸움터는 룬이 바로 나온다는 장점이 있죠. 확실히 사냥 스킬이 너무 좋아. 그리고 아무래도 로프 커넥터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겠죠. 35부터는 와일드보호의 땅에서 해주십니다. 여기도 뭐 사실 좌우좌우 사냥이라 어려운 게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잘 잡아가지고 약간 여태까지 했던 캐릭터를 하다가 약간 힐링 받는 느낌이었어,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유령단의 텐트를 갑니다. 아, 여기서 내가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를 했느냐. 스킬을 강화하는 스킬이 2차 스킬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어. 아, 그걸 눈치를 늦게 채가지고 살짝 아쉽긴 하네. 하늘동 피스톨을 가져오십니다. 거진 바논키리오스. 90부터는 검은 켄타로스 영역을 가져오십니다. 버닝이 방금 8단계였죠. 10단계도 보통 많이 있더라고. 그 다음에 102랩부터는 112랩까지 타나토스에서 사냥을 해주시는데요. 스킬 활용 누가 참 아쉬워. 아, 이때는 왜 몰랐지? 참 아쉽네요. 커닝 타워가 하단이 잘 안 맞아요. 실질적으로 아리를 잡는 게 이거거든요. 얘로. 158렙 전에 H01에서 했는데요. 처음에 2킬 났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면은 기본 스킬이 1킬이 나가지고 H03에서 한 바퀴 도는 형식으로 결국 사냥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커닝 타워를 처음 오면은 2킬이 나면 이제 웬만하면은 레벨업 하면은 1킬까지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180을 찍고 버려진 발굴지역 4를 가는데. 아, 사냥 좋더라. 여우 길들이 얼마나 걸리지? 대강 한 20분 정도 걸리네. 20분의 3업이면 그냥 소소한 정도 되네. 마지막에는 헤이븐으로 메노니한테 말을 걸고 그러면은 200렙이 찍히는 것을 카인 장단죠. 일단은 자체 풀공수 부가 2개뿐이에요. 반점 스탠스 50% 이 장점으로 단점으로 가야겠지. 스탠스가 50%예요. 좀 애매하죠 확실히. 단점은 역시 스킬 강화하는 게 좀 손이 가죠. 요거는 적어줄 만한 것 같아. 신캐릭답게 드럽게 써. 요건 적어줄 만하죠. 개인적으로 나는 여기다 놓고 싶어. 가이. 그래도 아델보다는 한 수 아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기도 진짜 좋은데. 여기도 두 번째 갑시다. 200까지 육성이 좋아. 데미지도 잘 나오고 전체적으로 사냥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되고요. 결국에 5시간 2분인 카인이 최단 컷이네요. 5시간 2분으로 37일차 카인 200과 함께 유니온 7760에 달성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 고맙습니다.